태백의 하늘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눈이 더 올라 그러는가? 아이고, 가보자. 여러분, 꿈은 가게에 와가지고 우유를 하나 샀습니다. 한백산 도깨비는 체력 정진을 위해서 이게 얼마야? 700ml짜리 우유를 한 개씩 이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700ml야. 연화산을 한 번만 보고 갈까? 연화산 몇 미리야? 어디 보자. 500ml네, 500ml. 700ml가 아니고 500ml입니다, 여러분. 500ml. 총 내용량 500ml. 130칼로리, 뭐 이렇게 있네.
여러분 일을 잘 하려면은 잘 먹어야 됩니다. 도깨비는 틈틈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서 먹고 있어요. 운전은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은 국력이다. 아유, 여기서 보니까 경치가 좋네. 좋아. 오메 설산, 설산 가산. 태백의 아름다운 설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요. 짜잔. 예, 저 앞에 이렇게 화면이 들어오는 산이, 예, 하도 도깨비 떠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연화산, 예, 연꽃을 이렇게 펼쳐놓은 듯하다 해서 연화산이라는 산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름다운 태백 시민의 친구. 눈만 뜨면 보이는 연화산입니다, 여러분. 연화산. 태백에 오시면 한번 연화산 등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도깨비 두 번이 올라갔는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짠. 몇 분이야 이거? 몇 분? 6분 35초. 아이고, 이제 가야지 뭐. 가야지. 자, 눈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왔는데 태백의 설경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좋아. 이야, 별짓을 다 하는 도깨비. 이야, 우유. 깜짝이야. 아름다운 설경을 좋은 위치에서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시오. 뱅뱅돌기, 뱅뱅돌기를 하고 있네요. 아이고, 가자 가자. 간다 간다 뜨는 항구, 안개 속의 그 항구, 화물선 뱃머리 매달리던 그 처녀, 울지 마라 고동아. 내가 울면은 짜라잔짜라잔짜 매달리던 그 처녀가 다시 그립다. 아이고야. 아이고, 태백산 일대에도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빨간 사람도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지.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떴습니다, 여러분. 먹구름. 어휴, 뭐 차들이 떼돌이 따라오나, 이거 뭐여.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사나이 두야는 범법적 신호 연속 떠난 사람 찾아왔네 내 살뜰한 태배 다향살이 여러분, 저 앞에 운무에 덮여 있는 곳이 이 태백산.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은 장군봉, 왼쪽은 문수봉. 아, 캄캄한 먹구름에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이라도 또다시 눈을 퍼부을 기세인데. 해발 1600 가까이 되는 산 정상, 해발 한 1000 정도 되는 데까지는 구름에 덮여가지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태백산 경치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장면은 여기서